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롱포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의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김영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천여 명의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어쩌면 포항 미래 명운이 달려있을 2차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관한 중요성과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포항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2차전지,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의 성공을 위해 지난해 8월 국가첨단 전략산업법을 시행하게 되었고,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국가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공모를 올 상반기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는 울산, 충북, 청주, 전북, 군산 등 나름 만만치 않은 여건을 갖춘 지자체들이 유치의 사활을 걸고 각 지역의 강점과 당위성을 내세우며 치열한 유치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울산 광역시는 내년 준공 예정인 삼성 SDI의 세계 최초 전고체 배터리 시험 프로그램 생산 라인 등 차세대 생산 기술력과 기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 능력 1위 기업 LG 에너지 솔루션을 선도 기업으로 에코프로비엠, 첨보, 엠플러스, 더블유스쿠퍼, 금호기술 등 소부장 기업이 포진한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은 양극재, 음극재 생산업체, 사용 후 배터리 재활용 업체 등이 입주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으며, 최근 SK온, 에코프로 머트리얼즈, 중국 전구체 기업인 GM의 대규모 합작 투자로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도 다른 경쟁 도시에 비해 뒤처지지 않는 여건과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포항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 포스텍 경북대 등과 경북 2차 전지 혁신 거버넌스를 출범시키고 지역의 혁신 기관이 연대와 협력을 통해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대상지인 영일만 산단과 블루베리 산단은 2019년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 자유 특구 지정 이후 에코프로, 포스코 퓨처엠, GS 건설, 효성 등 선도 기업을 비롯하여 미래 세라텍, 해동 엔지니어링 등 중소기업들도 함께 투자하면서 소재에서 부품까지 생산하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철강 도시로 지난 세기 대한민국 산업화를 견인하였던 포항은 4년이라는 짧은 기간으로 대한민국에서 양극재와 전구체, 리사이클링을 통한 핵심 소재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지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은 2차 전지 종합관리센터, 포항과학산업연구원, 포항가습기연구소 등 2차 전지 관련 연구시설이 집적돼 있고, 포스텍을 중심으로 한동대, 포항대, 폴리텍 등에 매년 우수 엔지니어 인력이 배출되면서 인력 확보가 용이합니다. 이렇듯 포항은 2차 전지 소재 최대 생산 기지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이 되면 용수, 폐수, 전력 등 핵심 산업 기반 시설 구축과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가 지원되고, 관련 인허가 신속 처리, 공장 용적률 완화, 각종 부담금 감면과 세액 공제 등 지원을 통해 기업 유치 촉진으로 지역 경제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전지 산업은 포항의 명운을 가를 100년 대계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며, 현재 포항시는 미래 명운이 걸린 성장 동력 확보의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포항은 1968년 포스코를 통해 세계 철강 산업을 이끈 도시였습니다만, 이제 포항은 미래의 첨단 산업인 2차 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포항은 타 지자체와 차별화되는 포항만의 특화된 입지 여건 등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차별화된 경쟁력 확보, 전략 마련을 통해 2차 전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유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관학 거버넌스를 다시 정비하고 새로 전략을 다듬는 등 발빠른 실행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역의 젊은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포항이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하려면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이 절실합니다.
포항이 다시 대한민국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여 떠났던 젊은이들이 다시 포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항시 또한 다방면으로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힘을 내어 포항시의 2천여 공직자 50만 포항시민이 여느 때보다 더 지역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포항시는 2차전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 각 부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것으로 5분 자유 발언을...